포항과 제주 앞바다에서 포획 흔적이 없는 전박이 물범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기후 위기로 인한 급격한 해양 생태계 변화가 물범이 죽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포항 앞바다에 전박이 물범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길이 120cm, 둘레 68cm인 전박이 물범은 작살을 사용했거나 그물에 걸린 흔적이 없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배를 하늘로 향한 상태로 이렇게 죽어있는 사체가 발견이 됐고 금속 탐지기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도 특별히 뭐 탐지되거나 뭐 외형상으로 상처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전박이 물범은 제가 서 있는 곳 1m 뒤쪽인 해상에서 떠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전박이 물범은 환경부가 위험 등급을 상향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고 국제기구가 멸종위기 레드리스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제주 가파도 하동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124cm의 전박이 물범 사체가 외상 없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물범 사체의 잇따른 발견은 기후 위기로 인한 급격한 해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동해는 지난 50년간 표층 수온이 1.7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에 비해 3.2배 높게 상승했습니다. 해양 동물이 살던 서식지의 먹이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다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물범 주요 먹이인 한류성 어종 대부분이 동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해에서 잡히던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40여 년 전 어획량이 만여 톤에서 급격히 줄어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인도 태평양에 서식하는 남방 삼갱이도 작년에 먹이를 찾아 제주 앞바다까지 와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남방 삼갱이 중에서 이제 부검했을 때 낚시하고 낚시중에 있다는 건 뭐냐면 고기가 없으면 이제 어민이 쳐놓은 낚시라든가 구물에 걸린 어류를 섭외하다가 죽을 수 있죠.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바닷물의 수온 상승이 해양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